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이 된 바로 이곳은 부천 한국 만화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축제도 다양하게 많이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한국 만화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게 보기 좋게 전시를 해둔 전시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나눠져가지고 전시실이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만화 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카툰 갤러리도 있고 만화 체험존. 이렇게 정말 박물관에 걸맞는 것들이 층별로. 우리가 사랑한 만화가 남녀노소, 어린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이곳 부천 한국 만화박물관으로 오세요. 자주 왔어요. 자주 왔던 게 20대 초에 저희 어머님이 이 상동 쪽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언니랑 자주 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동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다가 아, 난 이거 언제까지 해? 하면서 되게 막 때를 쓰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뭐 친구들이 직업에 대한 진로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있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욕심이 많았으면은 왜 안 되지? 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컸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힘든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 분들이 저로 인해서 되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인지도도 쌓고 경험도 쌓으면서 주변 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해요. 해가 확실히 짧아졌어요.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저는 아까 상동호수에 있다가 지금 여기 원천공원으로 왔는데 이 원천공원에 보이십니까? 여기가
물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해요. 짠. 너무 좋죠. 혼자 오기도 좋고, 뭐 가족, 친구, 애인이랑 오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뭔가 흐르는 물을 보면서 계속 걷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저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부천의 수많은 공원 중에 하나, 원천공원 추천합니다.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평화롭네요. 작은 공원이 주는 아주 커다란 안식처. 작은 공원이 주는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좋네요. 신곡천? 이곳 자체를 처음 와서 더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종로 쪽에 청계천이 너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청계천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으면서 느꼈던 게 별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정리도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적으로 느꼈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되게 신경 써서 예민해졌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또 누구랑 오면 좋을까, 누구랑 또 오고 싶다 이런 좋은 감정도 많이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 좋은 장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었구나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주변을 한 번만 더 둘러보시면은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다니시고, 또 걸으면서 생각 정리도 많이 하시고. 저는 평소에도 걷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해서 다음에 또 걸으러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지역에 이런 가까운 숨은 명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더 자주 찾으러 다니면서 걸을 것 같아요. 경기도인들에게 되게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걷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합니다.